홍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를 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밤 11시에도요. 이 방송을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새롭게 타이틀을 가지고요. 함께하는 것, 스탁 엔조이 주식 즐겨라. 자, 그런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지금 처음 시작했던 첫날 방송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챗 GPT와 관련된 2023년 핫이슈, 챗 GPT 관련주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다가요. 뭐 중간중간 지금 뭐 지지난주 수요일부터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주가가 그죠? 예.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프랑스계 증권회사 SE증권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명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CFD 관련 때문에요. 전체적인 시장의 좀 흐름이 그죠. 한 3주 내내 아시아 시장 평균보다 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가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또 다시 예, 챗 GPT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과 1시간 달려볼까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저 여러 가지 좀, 예, 좀 얽혀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CPI가 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 날 12일쯤에 우리는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의 그, 일단은 그, 패드에서는요.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 미국 그 패드에서는 그,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예,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2% 내려갈 때까지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요, 이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코어,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금리를 올려버리니까요.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대출 받아서 월세 놓고 이자 내고 일부, 예, 이익을 취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를 사는 분들한테 더, 그죠? 월세를 좀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렌트비가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 우리 그 원룸 1.5 룸 되게 뭐 보증금 뭐 500, 1000에 뭐 월세 뭐 40, 50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관리비까지 따지면은 한 7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죠? 직장 사회 초년생한테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냥 월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늘상 그냥 있어 오는 그런 월세입니다. 근데 그 렌탈비가 계속 오르다 보면요. 아무래도 뭐가?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겠어요. 금리를 동결을 하든가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자꾸 줄겠죠. 그죠?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 이럴 때 눈여겨볼 것 뭐냐면 그 중고차 가격이에요. 요즘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신차를 사지 아니하고 뭘 삽니까? 중고차로 달려드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죽고 그럼 당연히 중고차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신차를 왜 안 뽑아요? 이자가 비싸잖아요. 다 렌타 저기 그 리스로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중고차 시장도 사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럴 때 책정할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이요. 예, 부채 한도 협상은 늘 있어 왔어요.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좀 맞서 있고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럼 공화당 입장, 트럼프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쉽사리 그거를 뭐 그래 부채 한도 협상 올려야지. 그러고 바로 뭐 서명해주고 협상해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질질 끌겠죠. 늘 그래왔어요. 질질 끌고 뭐 공무원들 무급 휴직 주고 뭐 나중에 뭐 두세 달 그렇게 가다 극적 타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한 그 수세대로라면 그래도 한 6월 달 다음 달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예, 협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죠. 미국에 뭐 디폴트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올 때는 어때요? 주가는 같이 빠지겠죠. 그죠. 미국 주가가 빠지면서 예, 아시아 시장이든 전반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이 빠질 때 가만히 있다가 극적 협상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오늘도 좀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세요. 좀 설명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제가 누굽니까? 야바이라고 했죠. 야바이꾼. 야바이꾼이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첫 친구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했을 때? 비트입니다, 비트. 비트 과열. 폭탄 터졌다. 네. 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 600억 주식 강제 매도. 반대 매매 역대 최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역대 최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건 터지고 나서요. SC 사태 터지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트 보면서 이러면 반대 매매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 예, 배터리 관련주 종목산 사서 조정줘서 추가 신용으로 매수한 우리 MZ 세대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 나오면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게 뭡니까? 좌절입니다. 좌절. 예, 좌절. 그렇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빠질 때, 그죠? 아시죠? 6개. 되게 8개인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4일 연속 막 하한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6개 종목이 주가가요 하한가를 맞더라도요 첫날은 음봉을 살짝 비출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요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시가총액의 6개 종목이 얼마나 크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빠질 때 이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이 돼서 뭐가 같이 빠진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거래량 없이 빠져버린 거죠. 같이.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특히 그 MZ세대나 동학개미, 예, 주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 오죽하면 그렇게, 예, 그 신용으로 비트 내서 물타기에서 반등 주면 나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가만히 보여야 될 게요. 이게요.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여기다 크게 쓸게요. 26일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달력을 보시면요. 2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런데 26일이고요. 26일이고 26일. 그리고 26, 27, 28. 이게 28일이에요. 그리고요. 29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5월 1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노동절 날이었죠. 그죠? 노동절 날. 요가 28일이고 그러면 요가 5월 2일이 되겠고요. 그죠? 5월 2일. 그리고 이게 5월 3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드려야 되냐면 이때가 351억 원. 이때가요. 반대 매매가 351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이 자리가요. 정확하게는 저 597억 뭐 1,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예. 그 경제 뉴스에서 600억 그러니까 저도 600억이라고 그럴게요. 주식이 강제 매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 대주 거래가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600억, 막 700억 계속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은 되게 많은 거죠. 그죠? 지금요.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4월이거든요. 4월입니다. 4월이에요. 4월. 4월 이때요. 4월 달에 이때 반대 매매가 얼마씩 나왔냐면요. 100억씩 나왔어요. 하루에. 100억씩 나왔어요. 100억씩 나올 때 이거요. 증권 방송이나 경제 TV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심각하다 그랬어요. 심각하다. 자, 하루에 반대 매매가 100억씩 나오면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0일이니까 2,000억이죠. 이런 경우도 없어요, 사실. 이거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루에 4월 중순경에 하루에 100억씩 반대 매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 보세요. 이상 없죠? 반대 매매 나오는데 100억씩 나오는데 이상 없죠? 잘 보세요. 그러면요. 원래는 반대 매매가 한 달에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한 달. 예? 1개월에 반대 매매 아무리 많이 나와야 한 180억? 한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이때 4월 중순경부터 반대 매매가 100억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일이 터진 겁니다. 그죠? 1, 2, 3, 4 이렇게 터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터졌을 때
이거는 또 하나의 또 어떤 작전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반대 매매가 100억씩 나오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갑자기 그저 어떤 그 여러분들 아시는 6개 종목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봉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올라갔어야지. 이런 현상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죠? CFD라고, CFD. CFD는요. 누가 매도를 때리는지, 누가 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CFD로 인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이렇게 하루에 600억 가까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뭐로 인한 거요? 바로 그 사건이죠. SG 사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아시아 시장 전체로 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이렇게 차트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대충 계산하면 한 3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주째. 왜 3주째? 3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좀 어떤 그 작전 세력들, 내부에 있는 사람, 내부 고발자의 어떤 포상금을 올리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절대로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런 거 없고요. 어쨌든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이제 그 아시죠? 그죠? 뭐, 모 경제 TV에서 예, 아싸 땡땡땡. 예, 그 전문가가 비상장 주식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청담동 뭐 주식 부자 뭐 이래서 그 친구 좀 시끄러웠죠. 예, 얼마 받았어요?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주소도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예. 주소도 2008년도에 루보 사건이 있어요, 루보. 루보는요,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뭐 다우 홀딩스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거기도 똑같았어요. 그 다단계에서 계좌 인감도장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아서 절대 못 팔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기들끼리 예, 통정매매해서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루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그게 이제 주수도라고 하는 이 다단계의 수장이 이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엄청난 한 종목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신용으로 샀어요, 이것도. 그래서 막 그냥 그때는 이제 상한가가 15% 했으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하한가 보세요. 뭐 한 열 며칠을 그냥 계속 하한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신용을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뭐 긴급 사당단 회의도 열고 했었던 그때 그 사건인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친구가 처벌을 받는데 몇 년 받은 줄 아세요? 6년 받았어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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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도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2008년도에. 예, 메이도프라고 미국의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했고요. 그러고 이제 이 친구가 애널리스트로 유명했어요. 제 친구는 아니죠. 나이가 이제 70이 된 건데 원래 이 친구 젊었을 때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인데 그 은행 그 주인이 은행 사장이 예, 고객들 돈 받아 갖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자 많이 준다고. 그래서 돈 받아 갖고 도망간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애널리스트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메디도프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는 그냥 잘 했어요. 다른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 예금이자 4%다 그럼 자기는 6%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뭐 지금 뭐 그 아시죠? 테라 루나처럼 뭐 매매 거래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뭐 1년에 뭐 한 20% 뭐 수익을 줄게 뭐 이런 다단계가 아니고 그 친구는 그렇게 많이 그죠? 크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적정한 그 예금 그 이자를 주려면요. 어떤 그 예대마제니까 대출 쪽에서 어떤 수입 그 정도 예금을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 쪽에 상품 만들어서 어떤 수익을 구현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냥 밑돌개서 윗돌개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죠. 그때 메이도프도 원래 걸리는 건 아니었었는데 2008년이잖아요.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돈 넣었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뱅크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걸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로 따지면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85조 정도 됩니다. 예. 자, 이번 SG 사태는 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응? 그치? 1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썼습니까? 이거 적었었잖아요. 레버리지 썼으니까 이것도 몇십조 되겠죠? 피해액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85조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70 넘어서 몇 년형 받은 줄 아세요? 150년형을 받습니다. 150년. 네. 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형이 150년. 2008년도에. 그럼 재작년인가 죽었어요. 메이도프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저 형량을 좀 높이거나 그래야 지금 이거 이 상태의 그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이건 정말 괴롭거든요. 아니 지금 이러고 있거나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이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망가뜨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동학개미는 어쩌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처는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거는요.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요. TV방송, 공영방송, KBS, MBC, SBS, 종편방송, YTN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선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주봉이죠.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나온 겁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업주 동생, 현 사내이사입니다. 신정구 명예회장님께서 60억 매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친인척 심중식님, 심정식님 각각 5만 주, 5천 주 매도하셨고요. 그리고 심중식 부회장의 친인척 다섯 분께서 매도 100억 하셔서 현금화 하셨습니다. 현금화 하셨어요. 현금화 하셔서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거 좀 약간 공매도 성격이 난다. 나중에 쇼커버링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매도의 냄새가 나고 이거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좌절을 겪고 있다고요. 351억 원. 그리고 여기는요. 600억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많아야 5억, 4억 반대매매 이 정도. 그래서 뭐 한 달 평균 한 140억, 130억, 120억, 많게는 180억 이 정도만 해도요. 이게 반대매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중순에 100억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가를 봐봐요. 4월 중순부터 주가, 그죠? 이상 없잖아요.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잖아요. 그죠? 이랬잖아요. 100억씩 나왔는데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때 351억 반대매매 나오고 드디어 이때 예, 놀랍게도 예, 6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반대매매 그냥 깡통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외상은 안 됩니다. 신용하지 마시고요. 늘 현금 갖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서울가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자리, 야 멋져요, 그죠? 자, 보실게요. 이 서울가스는요, 임원 일곱 분께서 이거 장내 매도라고요. 예, 장중에. 자, 15차례에 걸쳐서 14억을 매도했어요. 14억 매도했다고 그러니까요. 원체 금액이 크니까 액액에 이러는데요. 액액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게 되게 큰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 아이, 얄미워. 자, 그 다음에요. 자, 김영민 회장님께서 456억. 그냥 457억. 예,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일단 그렇죠. 예, 그죠? 라모 씨, 라모 대표, 라모모 대표가 일단 체포는 됐습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체포를 됐는데 지금 13일이 지났어요. 13일이. 이거는요 누가 고소장을 제출을 해야 이 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건 하나의 엄청난 코리아 게이트고요. 전 정부의 청와대 행정 쪽에 일하시는 행정관도 연계돼 있고요. 지금 상장돼 있는 모 리지토 관련 그 전 회장님께서도 관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기관이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 들어가서요 한 60-70% 손해를 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쯤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100%로 공매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CFD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물량은 누가 도대체 매도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CFD 같은 저런 상품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정관계 다 필요해서 정치, 그 다음에 변호사 쪽, 그 다음에 의사, 그쪽 관계 자들 다 일일이, 예, 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시고요. 빨리 되돌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날은, 이날도 엄청났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날이었다고요. 하루에 600억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대한민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바닥에 언제 왔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김대중, 아니, 그 대통령 때. 아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 만드는 데에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는요, 노태우 정권 마지막,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 한지 아세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노태우 대통령은 88년도부터 했어요. 88, 89, 90, 91, 92. 그럼 93년도에는 김영삼 대통령. 93, 94, 95, 96, 97. 그 다음에 98년. 우리 IMF 김대중 대통령.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건 정확하게 90년대부터 이쪽 바닥에 와서 캔들이란부터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여기까지 자리 잡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때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같이 이런 상황은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거의 사기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이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경제대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 저 아주 무슨 과테말라 지금 아니면 저 남미 쪽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는 가능해요. 이 차트가. 근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3주째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4주, 5주째 한 달 내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여러분들은 진짜 다 그냥 원금 다 손실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대성홀딩스 보겠어요. 자, 김 회장의 동생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님은 대성홀딩스를 통해서 8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8월이 대충 이쯤이더라고요. 야, 8월부터 여기가 3월이잖아요. 여기 3, 2, 7 써있잖아요. 3월. 8월부터, 예? 3월까지, 응? 얼마? 무려 1,601억 원을 현금화 하셨어요. 키움 회장님은 사회 환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서. 거리량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얘가 여기서 스타트해서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작전하는 차트나 작전하는 친구들 많이 뭐 만나보고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요, 이거요, 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마당에서 이렇게 놀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 그럼 이 회장은, 나는 몰랐어. 가만히 있으니까 뭐 주가가 무슨 뭐 만 원짜리가 막 14만 원 갔네. 그래서 땡큐. 아, 이거 웬일이야. 아, 미안해. 뭐 이러고서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 없이 팔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일이 어딨어요.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빨리,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원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복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말 좌절을 겪고 지금까지 저도요, 지금까지 30년 주식 역사에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진짜 계좌 완전히 지금 깡통되고, 야, 진짜 많아요. 그리고 SG가 됐던 CFD, 여기서 아직까지는 얼마가 더 매도가 나올 거며 또 이 매도 세력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검찰과 금융당국 이렇게 합세해서 그쪽에, 물론 이제 뭐 프랑스 증권회사에서 알려주겠나마는, 그죠? 하여튼 이거 철저하게, 하여튼, 파고 해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다우 데이터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우리 김익래, 다우 키움 그룹
회장님 605억 원 매도 현금화하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김인혜 회장님께서는 키움증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매도세가 키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셨고, 그 다음에 605억 원을 전액 어떻게 하신대요? 예, 사회 환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원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없으셔서.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요, 여러분들한테, 예, 최대한, 예, 그 회장님이라고 존칭을 써줬어요. 그 이제 우리 PD님이 이름 막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장님, 회장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할 도리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회장님의 과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23년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이거는요, 그냥 일탈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코리아 게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 그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사건, 뭐 대장동 사건, 무슨 뭐 돈봉투 사건, 그거 곱하기 100이에요.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예. 부산저축은행 2011년 대통령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그때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죠? 그때 저축은행 사건 났죠. 그죠? 예. 거기 이제 아주 뭐 열심히 부산에서 뭐 고기 잡고 막 그, 식당에서 막 설거지 하면서 모은 돈들 1억 5천 2억 그 돈 갖다가 대장동 사업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당이었고 지금 뭐 저분이잖아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런 차트는 6개 종목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명분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사신 거 쉽게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B2를 했다고 칩시다. B2. A라는 종목을 빚으로 열심히 샀어요. 빚내서. 그러면 그 A라는 종목의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가 주가가 조정 주면서 물타기 해가지고 신용으로 해서 반등만 주면 이분들이 본전 찾고 좀 약간 수익 나오고 수익 나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회장이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장인데 내가 그래 내 돈 한 800억 막 2천억 뭐 내가 이 종목을 막 사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올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불쌍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신용으로 지금 사신 그 종목을 내가 내 돈으로 올려가지고 그분들 어쨌든 수익 나게 해주자 아니 본전이라도 내주게 해주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신용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신용으로 들어오면요 올커니 보고 있다가요. 밀어.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반대매매 나올 때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온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잊어라 그 말이에요. 주식의 세상은요. 지금 이게 다 합법이에요. SG, CFD 뭐 이게 다 합법이에요. 지금 앞서 나열해드린 회장님들. 아니 자기 주식 자기 지분 갖고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다 합법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과 원칙을 꼭 정립하자라는 거예요. 내동매매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3천억 넘게 6개 종목에 아싸 그러고 막 들어온대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고요. 뭐 다음 주에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금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죠. 어쨌든요. 예. 당신네들이 이렇게 뭐 장난치는 것 같고는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를요. 지금 3주째 망가뜨려서 주가도 안 가고요.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주가가. 지금 변동성도 되게 크고요. 뭐 지금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않으시겠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저쪽에 용산에 계신 분들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주식인구가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이 주식한다고요. 그러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시는 분 있죠? 그죠? 그러면 남편이 주식에서 잘못되면 아내한테 영향을 줘요. 아니 소장님 부부가 같이 하는 부부 주식단 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1500만 명 잡자고요. 1500만 명이 지금 이 사태 3주 동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힘들어지고요. 마지막 보루로 여기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좀 생활비 건져보려고 시작했다가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1,500만 명이 아니고 애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애가 하나 있다고 쳐봐, 자녀가. 그러면 2,500만 명이요. 애 둘이면 3,500만 명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은 주식 인구가 1,000만 명이면 그에 딸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반, 50% 이상이 다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거 빨리 되돌려놔라. 빨리 되돌려놔라. 내가 다 용서하마. 용서하마. 빨리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서 빨리 원위치 갖다 놓고요. 빨리 갖다 놓죠. 이거 외국에서 보면요. 이거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할 것은요. 바로 그, ChatGPT 관련 3월달부터 이제 방송하면서 자료 준비해 온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기 전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죠? 이번 주 토요일, 예, 2시에. 앞서 여러분들 그 전하는 말씀에서 보셨다시피요. 예. 여러분들 그 토요일 오후 2시. 제가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예. 소수 인원으로요. 예,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 예, 그 자리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너튜브라고 있죠, 너튜브. 너튜브. 예, 너튜브. 너튜버. 너튜버가, 너튜버가, 이 8개, 6개 종목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이 너튜브가 하는 거를 가지고 조사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도 좀 봤는데요. 우리 이제 공영방송에서 그 친구 인터뷰하길래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알고 가세요. 한국, 증권, 금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6개 종목의 대주주가 한국, 증권,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듣고 이거 아닌데 좀 설명을 잘 하지라고 좀 이야기하길래요. 여러분 다 40여 개 증권회사가 응? 예, 40여 개 증권회사에서 그 여러분들 그 신용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그죠? 증거금 40%. 그러면 400 있으면 1,000만 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증권회사에서 신용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는요, 여기 연결만 하고 수수료 받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신용 대출 해주지 않아요. 여기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한국 증권 금융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용 이거 이자 되게 비싸요. 그리고, CFD 같은 경우는 신용 쓸 때 내는 그 이자보다 몇 배가 더 비싸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가 그잖아요. 레버리지 써서 풀 베팅하고 또 수익 나면 빨리 빼고 다시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증권금융에서 그 회사에 어떤 신용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 대주주 지분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나, 예, 요거는 알고 가야 돼. 자동차를 하나 이제 현금 주고 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리스로 이제 뽑죠. 그죠? 리스는 뭐예요? 예?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럼 현대 그렇죠. 캐피탈. 그죠? 현대 캐피탈. 예. 뭐, 인도금 뭐, 한, 뭐,
뭐 5천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내 돈 한 500 들어가고 4,500원인데 리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60개월 할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갚아 나가면서 자동차를 타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2년, 3년 타고 또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요. 이게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이 차에 대해서 다 해준 거잖아요. 예? 네? 대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 주인이 어디로 가냐면요. 현대캐피탈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 리스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이제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딱지를 하나 끊었어요. 신호 위반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 현대캐피탈로 가요. 소유주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 리스로 받을 때 이거 포함시켜서 받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날라가잖아요. 통지서가. 그죠? 현대캐피탈 거예요. 아시죠? 예? 이해 갔어요? 아, 집을 10억짜리 대출 얼마 받았어요? 9억.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등기부상이 누구 거예요? 등기부상은 여러분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은행 거잖아요. 여러분은 화장실만 여러분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국증권금융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해줬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한국증권금융의 뒷배와 실체가 누구냐. 그건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주주 등극이 되는 거고 반대매매 나오고 청산이 되면요. 제주 지분에서 빠져나오겠죠. 알겠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정말 공기업이고 뭐 정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어떤 한국증권금융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진작에 막았어야죠. 예탁결제원이나 이쪽에서는 모를까요?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올렸다고?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 저기 저 소설 같은 이야기를 그만해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화면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제가 예, 3개월 동안 방송 쉬고서 또 3월 달에 여러분들 앞에 짜잔 나타나면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죠? 챗GPT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뭔가 좀 막 예, 열심히 움직이고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를 못해요. 예, 지금 하여튼 저 사건 때문에 자 중국에요 AI 바이두 관련 줍니다. 그래서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면 어때요? 일봉에서 보면요 여기 거래량 좀 있었고 여기 거래량 훅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도요. 조정을 주더라도 밑에 거래량 없으면요 의미 없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장대 항봉 발생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예, 치고 올라가죠, 그죠? 보실 수 있죠, 그죠?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요, 제가 왜 이제 그 3월부터 이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방송에서 소위 이제 그 증권 관련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를 하고 제시를 하고 추천을 하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종목은 괜찮고 이 종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주봉을 보면요. 주봉을 보더라도요. 여기서부터 그죠? 주가 빠졌다가 횡보하고 그죠? 예, 깊게 눌렸다가 예. 그 기간 조정 거치고서 이제 바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기술적 분석인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포인트.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예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장부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부. 재무제표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어떻게 써 있어요? 첫 번째 16%라고 써 있으면요. 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지만 이거 20% 이하는요. 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영원히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굳이 볼 것도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AI KT 관련 KTCS라는 종목입니다. 예, KTCS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잘 보세요. 밑에 거래량 보이세요? 이게 웃긴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자, 이 캔들 보고 밑에 거래량, 밑에 거래량, 밑에 거래량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최근에 SG 사태의 8개 종목, 그 다음에 CJ도 포함됐는데 CJ는 얘기 안 나와요. 자, 어쨌든 6개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없죠. 그죠? 없죠. 거래량도 없고요. 그랬다가 갑자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예, 갑자기.
누가? 왜? 왜 이럴까요? 누가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이렇게 탁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고 따라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건 정상이냐? 정상이죠. 여기까지 올렸다가 왜 횡보하느냐? 여기서 계속 올리면요. 걸려요, 금감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일봉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장부를 좀 볼게요. 자, 대주지분 30%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요. 부채비율보다 많아요. 그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요. 흑자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비율 유보율 128에 65, 665. 괜찮죠? 그럼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4,000원이래요. 8,000원이죠. 8,400원. 그러면요. 목표가는요. 7,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자, 여기서는요. 지금 깨끗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면 안 되느냐? 자, 이게 과연 BPS가 이게 맞는 BPS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를 봐야죠. 주봉입니다. 그죠? 주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봉이에요. 자, 이거 23년이에요. 그리고 22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1년이에요. 자, 3이란 숫자를 기억하자. 3. 우리가 삼삼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삼삼하다. 야, 삼삼한데. 그 얘기 아세요? 삼삼한데. 삼삼한데. 우리 옛날에 이제 교복 입고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죠? 예. 네.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잖아요. 그러면 삼삼하다는 말은요, 그 여고에서, 여학생, 여고에서 나름대로 껌을 씻는 그, 껌 씻고 깻잎머리 하고 다니는 그 교복 입은 그 여고에서 노는 그 칠공주 애들이 이렇게 범생이가 지나가면요, 짝다리 짓고, 삼삼한데, 그게 삼삼한 거야. 알겠죠? 삼삼한데,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 보고 삼삼한데 이러지 않죠? 여자가 남자 보고 삼삼한데 그러는 거예요. 자, 왜 3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23년도를 포함해서요, 1년, 2년, 2년, 3년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높았던 종가 부분을 선을 딱 그으면 이 자리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7,500원이라고. 목표가, 저 BPS는 4,200원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1,785원까지 나왔는데, 그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와 청산가치와 실제적인 장부의 청산가치와 현재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건 시장에서 뭐를 해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야, 너네 4,200원짜리, 그래, 이거 8,000원까지 갈 수 있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 그들은 누가? SG증권이. 그들은 누구요? JP모건이. 그들은 누구요? 골드만삭스가. 그들은 누구요? 블랙록이.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누구요? 한국증권금융이. 이게 쭉 올라간다. 증거금 100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너네들 대출 못 해줘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증거금 100%짜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한국증권금융이 아는 거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야, 안 돼. 그만. 너 대출 안 돼. 그럼 증거금 100 되는 거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점선 거는 이 자리 돌파되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치고 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윗꼬리 봐봐요.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반드시 저기까지만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그러면 저때 당시에 저 바닥권에서, 이때 당시에 바닥권에서 저쪽에서는 몇 퍼센트가 올라갔었을까? 여기가 지금 이 지점이 끝인데, 자, 실제적으로 저기서 저기까지 나타났을 때도 50% 수익 냈고, 여기서 나타났을 때 여기서는 지금 70% 수익이 난 거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70% 수익이 났는데 보니까 더 올라가더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때 기준, 그러니까 이 거리랑 돈, 이때 거리랑 돈만 보는 거예요. 돈. 그래가지고 저쪽 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전 고점 얘기하잖아요. 직전 고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직전 고점이에요. 네. 요게 기준 맞춰서 매매하면요. 일단 힘들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폭탄. 아시겠죠? 이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 이후에,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제가 지금 이 모습 KTCS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원위치 왔죠? 왔죠? 다시 원위치 왔죠? 진짜 왔잖아요. 3월 달에 방송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바로 SG 사태에 어디서 또 물건이 어디서 치고 들어오는지 모른다고요. 반대매매가.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여기서 놀고 싶으세요? 여기가? 여기를 뭐라고 그래?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면 후루룩이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잖아요. 막 음악 틀고 막 이렇게 막 조명 막 껐다 켰다 막 사이카 틀고. 왜 뛰는 줄 아세요? 바닥이 뜨거워서 뛰는 거예요. 몰랐어요? 안 가봤어요? 저 안 가봤어요. 어제 뜨거워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서 이렇게 뜨거워서. 지옥은 뜨거운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요. 천국이라니까, 천국. 예수천국, 불신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준과 원칙대로만 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됐어요?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KTIS.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AI KT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KTIS라는 종목인데, 얘도 보니까요. 멋져요. 여기서도 보죠. 그죠? 예. 여러분도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밑에 거리랑도 없고, 밑에 자, 이거 핏, 자, 밑에 이제 자막 이제 없어지고, 차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실게요. 밑에 거리랑 없어요. 그죠? 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안 걸리죠. 그죠? 그러다 갑자기 훅 윗골이 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호 나오죠.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호가 7에 14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7에 14. 오케이. 자, 그러고서 이마꼬 올리고 횡보하고 똑같죠. 그죠? 어떻게 그림 괜찮죠? 그죠? 그림 괜찮습니다. 그죠? KTIS도 괜찮아요. 그럼 뭐 본다고요? 얘도 똑같아요. KTCS하고 KTIS 비슷해요. 걔는 30%고 얘는 29.32%.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부채비보다 많죠, 그죠? 그러면 쭉 봅시다. 수학님, 예, 영업이익의 흑자입니다. 어, 괜찮아요. 부채비를 보겠습니다. 92%에 1000%. 훌륭합니다. 땡큐. 얼마래? 자, BP에서 너 이름이 뭐니? 5,7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요, 10,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쉽잖아요. 예, 10,000원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를? 얘도 똑같아요. 똑같죠? KTCS하고 KTIS하고 똑같이 움직였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 똑같아요. 얘도. 자, 23년, 22년, 21년 봐서 주봉에서 높았던 그 위치에서 선을 댔더니 지금 보시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넘는 거는 건들지 말아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000원대라고요. 원래 목표가가 얼마라고? 10,000원이라고. 이게 정말 10,000원짜리였으면 여기도 10,000원, 20,000원까지 갔었어야죠. 근데 왜 안 가고 여기서 무너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더 가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는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가시면 안 되는 위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와 저 자리도 똑같아요. KTIS도 저쪽에서 만나서 매수했을 때 저쪽에서는 몇 퍼센트 수익 났을까? 45%. 그러면 최근에 2023년 들어와서 요거 신호 나오고 여기 직전 고점 목표가로 잡았을 때 이때는 그죠? 이때도 2,000원대인데 BPS는 말도 못하게 5,000원이 넘어요. 그죠? 더하면 10,000원인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5% 수익 나고 여기서는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기준이요. 나만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떠들었다? 바로 몇 년, 7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뇌동매매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폭탄 터지고 봤더니 2024년 지금 현재 보니까 거리랑도 없이 여기에 쫓아갔던 사람들은 줄줄줄줄 흘러버리는 거죠. 여기나 지금 6개 종목 뭐 서울가스, 삼천리, 선광 이런 거랑 뭐 달라요? 여기도 거리랑 없이 줄줄줄 흘러버리면요. 매도를 어떻게 해요? 여기 봐요. 매도를 어떻게 해요? 매도가 안 되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거래량 없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이렇게 돼서 다시 원위치로 온다는 사실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백로예요, 백로. 백로는 어디요?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까마귀. 다시 말씀드리죠. 개인 투자자라고 그래. 개인 투자자. 앞에 뭐가 붙어요? 선량한. 선량한 반이요. 반대만 뭐예요? 불량한이겠죠. 아니요, 포악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도 포악한 개인 투자자가 되자. 포악한 개인 투자자. 그리고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공지 하나. 이번 주 토요일,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지금 한 두세 자리 남았으니까요. 예, 선착순 신청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 예, 수요일 날 또 이어서 예, 이 내용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